두 번째 운동, 이제 우리 서영 씨가 좋아하는 운동인데요. 네, 인클라인 벤치예요. 해봤던 자세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 5회만 보여주세요, 저희한테.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다섯, 오케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오 잘하신다 뭐 경갑 후인이 잘 되셨다 고립되셨다 하겠지만 제가 본 관점이 좀 틀려요. 옆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하나 더셋자 이제 제가 살짝 여기서만 멈춰주세요. 자 여기 이곳에서 옆에서 보여주세요. 더더더내더 내려보세요. 자 이곳에요. 팔꿈치에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서 보시면 이게 수직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뉘어져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곳에 이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전체적인 곳에 부하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팔꿈치에 많이 부상을 갈 수가 있어요. 되게 벤치프레스 하실 때 팔꿈치 다치시는 분이 거의 이런 자세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자세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항상 수직을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직 운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팔꿈치를 이렇게 좀 벌려 주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근데 한번 해보세요. 팔꿈치를 이렇게 유지시켜 준 상태에서. 자, 다시 올려보세요. 한번더 해볼게요. 내리시고, 조절하시고, 그렇죠? 올려보세요. 어깨 혹시 부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이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서영 씨가 하는 거 제가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내리게 되면 팔꿈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오로지 그냥 흥분해만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부상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려갈 때도 팔꿈치가 수직이 유지할 수 있게끔 계속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숄더 락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 내리시지 마시고, 락이 좀 걸리겠다 싶을 정도만 오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물어본 것처럼 최대 가동 범위 했을 때 어깨가 안 아프다고 그러셔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어깨 아프거든요. 저는 하실 땐 저는 이 정도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우면, 그러니까 플랫에 누우면 누울수록 흉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삼각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윗가슴도 맞지만 삼각근에 부하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해야겠죠? 가슴이랑 어깨 운동 같이 한다 하시면은 어깨 운동을 먼저 많이 했으면은 이걸 좀 내려주시면 좋고요. 어깨 운동을 좀덜 하셨으면 이거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뭐이 각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30도에서 45도 정도만 지켜주면 된다는 게 정설이에요. 몇 킬로로 하시죠? 양쪽 5kg 5킬로. 하겠습니다. 자, 5킬로. 하나, 둘, 셋 하고 3번 바꾸세요. 네. 팔꿈치 한번 유의해 주시고 한번 해보겠어요? 네. 그렇죠. 다시 업. 좋아,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옆 보세요. 오케이. 좋아지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많이 내려갔을 때 이게 좀 뉘어지거든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다시 이쪽 팔. 하나 더. 오케이. 이거 거의 완벽했어요. 올려보세요. 자, 지금 이제 느껴볼 거예요. 지금 어땠어요? 무게 괜찮았어요? 지금 한 15회 정도만 하고, 일부러 좀 많이 힘들게 좀할 거예요. 15회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세랑 지금 이제 제가 포인트 집어줬던 자세랑 비교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고 계세요. 15회 할 거예요. 호흡하시면서 여섯 지금 20개 넘었습니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몇개더할수 오케이 있을까요? 해보세요. 네, 잘하시네요. 좀 힘드세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올려보세요. 집중하시고 원래 기존 하던 편한 자세를 일단 해보세요. 하나만. 아, 그렇죠. 원래 자세죠? 올리고 이번에 팔꿈치 유의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옆에 보시고 집중하시고 컨트롤 올리시고 오케이 다시 기본 자세. 하시고 올려보시고 네 괜찮아요. 그 다음에 팔꿈치만 유의해서 네업 해보세요. 쭉 오케이. 그 다음에 놓고 자 지금 그 차이점을 궁금해 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그 기존에 하는 거랑 팔꿈치 유의한 거랑 그 차이점을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기존에 한 거는 약간 그 가슴 앞부분에만 더 저격이 가는 것 정면 같은데, 네네, 연구네. 정면. 근데 이제 팔꿈치 수직이 되게 하게 되면 이 앞쪽이 되게, 전체적으로 더 자극이 많이 아, 더 많이 가고, 들어갔다? 확실히 팔에도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 좀 네. 차이점이 있었다? 네. 예. 혹시 뭐 골격에 뭐
아픔이라든지 뭐좀 불쾌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건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제가 만약 트레이너를 시켰다면 이 자세를 고수시킬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운동하는데 난이 자세가 훨씬 더 나아, 뭐 소영 씨도 나는 원래 하던 뭐 자세가 훨씬 더 나아 하시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나중에서라도 이제 통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말 그대로 부상을 당했는 한다든지 하면 그 자세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극이 더 많이 가는 건그 교정 자세가 많이 가고, 네. 더 하기 수월한 수월한 거는, 네, 거는 원래 제가 네. 했던 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서영 씨라든지 아니 여러분들이 하실 때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팔꿈치 부상이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프레스 류라든지 뭐풀 류의 운동이라든지 팔꿈치를 꼭 수직으로 놔주셨으면 좋겠어요.